안녕하세요. 러셀 목동에서 2월 정규반부터 공부하여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한유한입니다. 처음에는 재종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재종반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선생님과 강의 또는 나에게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원 컨텐츠들을 무조건 선택해야 하고 학원에서 정해준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습 시간 또한 적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계획하고 학습하는 걸 선호하는 저에게는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러셀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단과를 골라서 신청하고 바자관에서 몇 계단만 이동하면 되는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러셀의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긴 것 또한 러셀 학원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말에 입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대학을 1학기 때 다니고 2학기 때 휴학하여 수능을 공부하는 반수를 할까도 생각해봤지만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작년에 잘했던 부분에서도 감을 잃고 까먹을 것 같아서 일찍 수능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시작하여서 미리 많은 공부를 해놓으면 막판에 시간이 없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 긴 기간을 잡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이 대입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시계와 상관없이 국어 연계와 영어 단어는 쭉 공부했고 6평 전에는 작년에 봤던 문제라도 기출을 다시 돌리고 연초에 나오는 수능 특강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은 독학할 수 있는 개념서 또는 인강에서 개념 강의 교재를 사서 공부하거나 인강을 들으며 개념을 다시 다졌습니다. 6평 후에는 엔젤을 시작하면서 수능 완성도 함께 풀었습니다. 9평 전까지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9평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최대한 많이 풀게 되었는데 실무들을 많이 풀면서 시간 조절을 하는 감을 익히고 시험에 쓸 수 있는 실전 스킬들을 연습하였습니다. 수능 직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원 기출들을 다시 풀면서 평가원 문제의 감을 익히고 국어 연계 중요도를 보면서 연계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또한 실전 모의고사도 계속 풀면서 수능 공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였습니다. 기출 분석을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 국어는 연계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 EBS 연계 인강을 점심 저녁 시간이나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연계 공부를 틈틈이 하였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개념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엔제 모두 풀면서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출제가 될 만한 개념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어 함정에 걸리거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연습하였습니다. 막판에는 국어 단과를 신청해 들었는데 시간 조절이나 시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 하였습니다. 수학은 개념서를 공부하였고 기출도 여러 번 풀고 엔제와 실무를 계속 풀며 공부하였습니다. 러셀에서 매달 나눠주는 월간 잔영진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나와 다같이 시간 안에 시험을 쳐서 나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풀이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스스로 공부하기에 편하고 좋았습니다. 탐구는 물리학 1과 지구과학 1을 선택하였습니다. 러셀에서 강민웅 선생님의 물리 단과를 들었습니다. 수능 직전까지 풀커리를 타며 공부하였는데 저와 아주 잘 맞아서 한해 동안 아주 만족하면서 단과를 들었습니다. 단과를 들어서 개념, 기출, 엔제, 실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모두 해결되어서 단과만 따라갔는데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구과학은 개념과 기출 문제를 한번 돌리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풀었는데 수특과 수완에 있는 개념을 외우다시피 자세하게 읽고 문제가 맞았더라도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러셀에서 엄영대 선생님의 지구과학 단과를 들었는데 매주 두 개의 실무를 풀며 시험 시간 조절과 운영에 도움이 되었고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엔제들을 풀며 실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러셀 단과는 내가 신청한 각 강의만 들어도 된다는 점과 바자관과 한 건물에 있어서 이동 시간에 낭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제일 인상 깊은 선생님은 물리의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수업 전이나 후에 질문을 할 때도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만들어 나눠주시는 것이 좋아서 제가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물리는 처음 하는 거라 걱정이 많았었는데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하여 6평, 9평, 수능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장 많이 드는 선생님 입니다. 제가 잠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다가 졸음이 쏟아져 왔는데 그럴 때마다 잠을 깨기 위해 뒤에 있는 스탠딩 책상으로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잠 깨는데 스탠딩 책상이 아주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표준 시간표가 주었습니다. 수능과 최대한 맞게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데 1년 정도 이 리듬에 맞게 공부를 하고 휴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체화된 수능형 생활 리듬이 실제 수능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고3
3 교육청 모의고사를 그 모의고사가 시행된 주 일요일에 신청하여 다 같이 보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저는 이 시스템이 가장 좋았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를 스스로 풀어야지 라는 다짐을 하여도 쉽게 다짐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시스템 덕분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넘기지 않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매주 두 번씩 실제 수능 시간에 맞추어서 과목별로 매듭과 퀄 모의고사를 보았던 것도 좋았습니다. 항상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시간을 운영하는 연습을 아주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서 현명한 시험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덧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대화도 하면 안 된다고 하여서 재수하면서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덧셀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재수하며 느끼는 힘든 점들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런 힘듦들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를 보고 그 성적으로 상담을 해주셨는데 제가 약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 등을 해주셔서 공부의 방향을 잡는 것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좋았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모든 좋은 성과를 거두면 좋겠습니다.